술안이 있는데 술안을 갈라가지고 밑에 있는 무랑 파스타랑 술안이랑 같이 비벼서 드시면 되거든요. 아, 저 아까운데? 어깨가 아까운데? 아, 뭐 또 어차피 드셔야 되니까. 오늘 노른자가 쓱 나올 거예요. 아, 꿀 나온다, 꿀. 이렇게? 네. 비벼서. 꿀, 꿀, 꿀. 비비는 거 진짜 못하는데. 빨리 입에 넣고 싶어. 급하시군요. 네네. 물을 섞은 이유는 뭐예요?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 네. 소화 효소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얼굴에 네. 아침에 붓지도 않고 효린 씨만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네. 계속 강조하네요. 야, 무보이! 무보이 먹고 무보입니다. 아, 콧물 나고 너무 맛있어서. 콧물 나왔어요?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그럼 파스타 무에 들어간 건 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기는 할 것 같아. 제가 원래 이렇게 무 막 이렇게 들어가서 해서 먹는 거를 그렇게 막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면은 되게 부드럽고 무는 되게 아삭하고 해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고. 건강한 느낌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잘게 썬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그게 아마 믹서기에 갈면 더 부드럽게. 아, 지금도 충분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설명하고 싶어. 설명 진짜 못하죠, 저. 웃음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모든 걸, 네.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네, 웃음으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막 또 이렇게. 간은 좀 어때요? 제가 먹을 때 아까 좀 싱거웠거든요. 간은 맞아요. 맛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 파스타의 매력은 네. 너무 가볍고 산뜻하고 파스타 중에 이렇게 프레쉬한 파스타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프레쉬하다. 네, 되게 프레쉬해요.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뭐 좀 아쉬운 부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요리 잘하시는 남자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리 되게 잘하는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네. 맛이 조금 괜찮으면 저 마보이 한번 갈까요? 마보이 한번 갈까요? 지금요? 맛이 한번 괜찮은. 맛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자, 자 숟가락 포크 네. 듣고 갑니다. 네네. 자, 원, 투, 쓰리, 포! 마보이, 오 마보이, 베이베이. 예! 이거 이렇게 네네네네 완전 틀리네. 혼자 먹어서 너무 미안해.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드시면 쌤킬 건 못 먹으실 텐데. 불처럼 돼. 불처럼 돼. 아니 아니 먹을 수 있어. 아삭이 됐어. 이거는 뭐 그냥 식당 앞에 모형으로 만든 거. 아 모형인가? 그거 같은데. 아 오늘 생일인데. 아 시기가 뜨거웠어. 우리 둘 다 준비했으니까. 쉐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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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다. 이거야. 세상에 이게 뭐야? 세상에 이게 뭐야? 세상에 이럴 수가. 오 마이 갓.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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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거 말고 뭐가 또 들어간 거 같은데? 뭐? 뭐 특별한 맛이 나나요? 약간 토마토. 데리야끼 비슷한 맛도 나고. 아 그게 왜냐 그러면요. 그 가지고 계신 게 떡갈비. 아 떡갈비하고 돼지 삼겹살 갈은 거예요. 아 이 패티에서 나는 맛이네요. 패티에서 나는 맛. 떡갈비에 양념이 미리 돼 있었으니까. 네. 예. 예. 효린 씨 좋아하는 떡갈비. 야, 40대 이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토 못하니까. 걸쭉한 토요가 많아요. 사실 이거 뜨거운 국물 먹고 이거 그런 표정을 내야 되는데. 한식에서 나오는 취향인데 이게. 예, 예. 아, 우리 효린 씨의 울부짖음. 야, 토요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연 때 먹었던 햄버거 중에 제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잡았어. 네. 미국 다 잡았어. 감자도 한번 드셔보죠. 네. 치즈랑 같이. 아, 치즈가 네. 야, 치즈가 좀 굳어가지고. 너무 굳었어. 아니야. 감자튀김 떡인가요? 네네네. 썰면 떠면 돼. 아까 저 치즈가 뚝 떨어질 때 먹었어요. 네네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감자튀김 맛이 어떻게 다를지.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늙었어요. 아, 눅눅해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많은 수분이 나오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어. 아. 아, 또 한 번 나왔네요. 예. 포효하는 요리니.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콜라랑 먹으면 진짜 끝장인 것 같아요. 아, 콜라! 아, 콜라! 콜라, 콜라. 어, 달려 그런 거 아닌데 제가 먹을게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콜라랑 같이 먹어야지. 상상되니까 더 맛있어. 네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밤에 먹는다고 생각해 봐. 밤에 자기 전에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양치 안 하고 자거든요. 왜요? 자면 더 느끼려고. 뭔지 알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듣지 않아요? 아, 이게 너무 맛있으면 아, 좀 양치해야 되는데 어. 그럼 꿈도 꿔. 계속 이거 맛보면 자는 거예요. 네네. 하이호트 정원. 이현수 셰프님이 이 냉장고를 부탁해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네. 이 포인트들을 많이 제대로 알아. 네. 제대로 알고서는 하는 거. 점수를 이렇게 많이 쌀 수 있는 포인트들. 4분의 1 잘라서. 오 마이 갓. 기뻐합니다. 네네. 아, 냄새부터 좋아요. 냄새부터 기분 좋아. 냄새부터 기분 좋아. 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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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예, 빨리 먹고 싶어서 어, 예, 지금 예. 자, 에너지다. 어우. 어우. 맛있겠다. 아, 웃긴가 본데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야, 또 완전히 효린적이요. 네. 예. 괜찮습니까, 맛이? 일단 저는 닭고기가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걸 처음 먹어봐요. 네. 다 먹고 나서는 이 바닥에 깔려있던 닭껍질이 나는 분명히 닭을 먹었는데 생선을 먹은 것 같은 느낌. 아, 생선. 네. 그런 맛도 나고요. 야, 살이 그만큼 연하다는 얘기죠. 네. 맛있어. 오, 아까는 또 어떡하죠? 네네. 어. 어떡하죠? 예예. 예. 아, 그 전 음식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파스타하고 버거하고 거의 다 드셨잖아요. 네네. 약간 해외 한 가정에서 낑겨서 같이 밥 먹는 느낌. 아, 진짜. 아, 진짜. 네. 이렇게 큰 거 해놔서 이렇게 접시에 덜어서 먹는 한 가정 네네. 사이에 낑겨서 같이 먹는 느낌. 홈스테이, 홈스테이. 보통 할머니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켄터키 이런 데. 켄터키 시골 옛집. 네, 예. 할머니가 아마. 그 쌈장이 들어간 소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요거, 어떤 요거, 맛일지. 아,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마요네즈, 쌈장, 머스타드, 식초. 어, 눈빛, 고양이 눈빛인데요. 케첩까지. 어, 고양이처럼 맛을 보네요. 어. 아, 세상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어, 소스는? 네,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나서 너무 어려워요. 어,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가긴 했어요, 지금. 네. 네. 마요네즈, 케첩, 머스타드, 쌈장, 설탕, 저, 설탕 식초. 너무 좋아. 아, 느낌을 알려주나요? 아, 네. 아, 이승용 씨 침을 너무 많이 삼킨다는 아, 제작진의 지적이 있네요. 아, 티 안 나겠는데. 아, 제가 또 이런 거 먹을 때 피클 되게 많이 먹거든요. 네. 샐러드랑. 이야, 어렵네, 이것도. 유연세프가 이 출연자를 연구를 너무 많이 하는 네. 것 같아. 아이. 이거 저 연예인들 집 앞에 상주한다는 얘기였어요. 네?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뭐가 나왔는지. 어. 이 집은 뭘 해 먹는지.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야, 걔를 좀 잘라가지고 거기에 포테토를 얹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 이거로? 그렇죠, 그렇죠, 양념 아래 포테토 포테토, 예 네. 감자와 베이컨으로 만든 메쉬 포테이토 아, 아까 오렌지 즙을 많이 넣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사과를 보여줬던 네. 레이먼 킴 예, 먹어보지도 않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자, 오삼 포테이토 아직까지는 의심 섞인 표정. 표정도 없는데요, 지금? 어.
아, 왜 오렌지 맛이 별로 안 나지? 아, 오렌지는 끓이면 끓일수록 단 그 향이 날라가고요, 신 거. 뭔가 양념이 된 볶음 양파랑 고기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네. 오렌지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안 느껴지는데 되게 신기한 맛이 나는데 아, 표현하고 싶어. 예. 진짜 이거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의심하듯이 집주인이 준 음식을 야 이거 뭐지? 되게 귀엽게 드시네. 이 사람 뭘 준 거지 지금? 이 주인이 도대체 날 뭘 준 거지? 자 다시 한번. 아 커트 먹으면 맛이 다르죠. 지금 모든 시설이 네, 요리 씨에게 지금 아, 다 있어. 토마토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 어 그래요? 물주를 하면서 만들었던 토마토. 네. 구운 토마토 맛있지.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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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